오늘 22년 12월 24일, 어떻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오늘 날짜가 돼서 추첨 물건을 강의하게끔 됐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과 토요일날 하게끔 되는데, 오늘이 네 번째 토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끔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끔 되면 제가 네이버에 이종실의 특수경매라는 블로그를 만든 지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쯤 됐습니다. 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만드는 것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네이버에 그 블로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저는 특수경매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 블로그 보시게끔 되면 경매 소송 사례 이렇게 돼 있죠. 소송 사례에 대해 갖고 제가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안동의 단독 필지 지상에 지상권 없는 건물 4동이 있는 거를 땅만 낙찰받았던 거거든요. 땅만 낙찰받아가지고 거기에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가 있었는데 이네 사람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해갖고 그다음에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갖고 그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인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소장서부터 상대편이 답변한 것서부터 이런 걸 전문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송하는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거를 볼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고소인들이 변호사를 샀거든요.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답변한 거, 이렇게 내용. 그 다음에 그 변호사하고 소송하다 보니까, 이제 판단이 조정을 하자. 자꾸 조정실에서 서로 얼마에 팔고 사자고 조정했던 사례. 이렇게 해서 조정해갖고, 여기 집주인한테, 집이 이제, 주인이 찾아가 있는 것만큼 측량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팔고 빠져나왔던 사례인데 이러한 사례를 제가 이거 말고도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공투로 투자한 물건이죠. 진천에 있는 물건인데 이것도 건물 매각으로 토지만 매각 샀는데 이건 상대편이 이제 그 뭐야 창지권을 주장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내용이 건축물 관장이 이렇게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이런 집이 있는데 우리가 소장을 낸 거. 그다음에 그 청구 취지한 거 상대편이 뭐야? 답변한 거 변호사가 답변한 거에 대한 우리 다시 또 준비서면 또 답변한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뭐야? 판결이 난 거. 이렇게 해서 판결문 해서 지료까지 감정을 해놔서 지료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받은 것까지 자 이런 전문을 올려놓는데, 여기가 종류별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수경매나 부동산 소송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게끔 다 나오고, 여기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하나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오늘도 추천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농취증 미발급이죠. 농취증 안 해줬던 사례입니다. 농취증 안 해줬는데, 농취증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갖고, 이것도 그, 저기 뭐야, 그 면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가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무사가 했고, 해가지고, 결국은 보면, 농취증 해주라는, 한 건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선 매각 기일 변기 연장 실질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가 나고 나면은 불허가가 나고 나면 안 되니까 불허가를 내기 전에 먼저 매각 기일 연기 신청하고 그다음에 연기 신청한 다음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걸 가지고 상대편이 답변한 걸 가지고 또 우리 뭐야? 또 반대로 답변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제가 추천 물건 한것 중에서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뭐야? 소송을 해서 판결문 받아서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아는 건데, 이렇게 소송하는 것 자체를 제가 전부 다 전문을 블로그에다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소송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에 들어와서 오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매주 화요일 날 정규 과정으로 지금 이 여섯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맹제 건축법상 도로 강의하는 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면 이게 끝이 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이제 농지 경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여섯 과목인데 과목당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받으면은 일단은 1년 동안을 계속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고,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한 개만 듣겠다고 할 때는 한 과목에 교재 포함을 해서 10만 원씩에 이렇게 수강을 지금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빨리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 물건 개요 및 권리 분석을 이렇게 뭐 위에다가 적어 놨거든요. 제일 먼저 파는 게 뭐냐? 평택시의 뭐야? 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바로 건축허가만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건데, 핵심은 지적지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읽고 개발진흥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지적지상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임차인이나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지금 가격이 6억 5천에서 3억 1천까지 떨어졌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날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평택시 건축조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조례를 보기 전에 먼저 항공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다 있죠. 이쪽도 도로가 있죠. 이쪽도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보면 도로가 없죠. 여기 지적도가 표시된 거죠. 근데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는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감정평가사가 한거 어디다 보면 여기 그 주변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조례, 건축법에서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고 할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언제냐면, 여기 보면 평택시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유주인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 사용 중인 통로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이 아니고 개인의 땅인 경우에는 현재 도로 포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는데, 언제 인정하냐?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우리 그 건축법상 제가 맹제 도로 만든다는 것 중에서 건축법상 도로가 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62년도 이전서부터 만들어진 동네 도로 이런 거를 마을 안길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을 안길로 속하는 건데, 마을 안길이냐 아니냐는 담당자의 주관에 속하는데, 만약에 마을 안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고 도로 포장이 돼 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포장이 다돼 있죠. 그리고 여기 도로 여기 있는 현황도로에서 다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통해서도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땅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요 도로보다 조금 낮죠. 나도 여기 동도로 이어 이렇게 본 있는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약 6년 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먼저 그 먼저 대통령은 누구였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빚내서 집을 사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다는 때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그 박근혜 정부의 말기 때 가격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이 다른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아파트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땅은 안 올라갔거든요. 안 올라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것도 없고 개발행 허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돼 있죠.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데 지적도상으로 보게끔 되면 도로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49%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제가 강의한 건축법상 맹지의 도로 만들기라를 들으신 분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파주시에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봤더니 현재 부부가 2분의 1씩 해서 같이 가지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로 6천만 원을 청구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채무자 부부가 여기에 이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보면 얼마죠? 2040만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빚을 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부가 거의 빚을 지지 않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2040만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강제 경매로 지금 6천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이빚 정도는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취하가 될 확률이 90%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취하를 하려 할때 6천만 원을 갚고 나면은 갚으면 그냥 취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낙찰받은 우리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취하 동의서를 다시 말하면 잔금을 안 내고도 취하 동의서를 한 4, 500 정도를 받으면서 잔금을 안 내고 그냥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등기할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고 만약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부가 여기 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상대편 거주가 있는 사람한테다가 우리는 너왜 우리 땅에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놓으라 하고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만 또 경매로 지분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지금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이것도 투자를 하는 데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고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고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지목은 뭐야? 임야이며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 승인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 245평인데 마당 한 곳에 분묘가 있습니다. 우리 분이 한 분이 우리 수강생님에서 우리 지금 이사님이 가셨었죠? 예, 가서 여기 물어봤더니 주인이 자기가 입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추천할 때 조금 망설였어요, 보면. 왜냐면은 땅이 245평이 상당히 큰데 마당에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팔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땅 주인이 이렇게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합을 결성해서 같이 개발을 하려다가 뭔가 마음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이 물건 말고도 7개인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한 개만 이번에 골라서 입찰에 들어가자 한 건데 여기 보면 물건 1, 2, 3, 4, 5, 6, 아, 7개가 아니라 6개네요. 6개인데 요 물건 중에서 5번인데 자, 여기 요 보시면 여기 있다 보니까 전면에도 도로가 있고 보시게끔 되면 전면에도 도로가 있고 후면에도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주택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는 산소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엔 자 이거 항공사님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사면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집을 짓고 팔도록 하고 이거는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이 집까지 한 사람으로 하나 이름으로 말 집은 매각제휴입니다. 그리고 뭐 매각제휴이기 때문에 이 집까지 집 주인에게 땅 주인으로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취조소송을 하고 해서 건물 주인한테다가 우리 땅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는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든지 하게끔 되면 이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산소가 있죠. 자, 우리 제주도의 땅 보면은 산소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땅으로 묘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땅을 살 때는 산소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그 산소를 빼는 나머지 땅만 경매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소 주인한테다가 내밭 가운데 있는 당신 산소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소가 이렇게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산소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산소가 이렇게 있죠. 산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잘라져 있죠. 이 산소는 우리 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땅 안에 있으니까 이 건물도 우리 땅 안에 있고 산소도 우리 땅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땅을 낙찰을 받아서 산소 주인에게 건물 산소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 산소가 임야에서 산 꼭대기에 있어서 땅 가격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지료를 해봐야 1년 해봐야 뭐돈 10만 원이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 내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땅값이 비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소 주인이 버틸 수가 없고 바로 어떤다 나간데 우리 공투에서 이번에 지금 평택에 낙찰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 두 개가 있었어서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우리 산소 주인에게 지료 내놓고 철거하라 그러니까 바로 한달 만에 바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소가 있다고 해서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보면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번 떨어졌죠. 70%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19%까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지금 들어가야 되냐, 다음번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면 나 혼자 단독공찰이고 다음번에 한번더 떨어졌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상당히 좋죠.
판소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거의 지금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지금 들어가서 이 반을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감정 가격에 팔고 나오고 그러면 더 나머지 땅반 정도는 내가 싸게 사는 거니까 산소 주인에게 소송하고 다음보다는 이번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번에 들어가도 되고 다음번에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한번더 떨어진다고 해서 나한테 제 경험에 의하면 한번더 떨어진다고 해서 나한테 그만큼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냐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건이 좋으면 한번더 떨어졌다가도 그 다음번에 먼저 가격에 근처까지 갑니다. 더더군다나 얘기가 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이 집 상태가 상당히 좋고 주택으로 하지 않고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법정신고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건물 우리한테 판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 산다 그러면 이거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안 줍니다. 건물 주인은 우리 땅 감정가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럼 건물을 우리가 500에서 1000만 원 주고 건물을 우리가 사서 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데 그대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근린생활